맞네. 아유, 지 엄마 잡아먹고 태어난 날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그걸 챙기고 자빠졌어. 배운 게 없으니 창피한지도 모르지. 엄마한테 배웠네. 애가 엄마한테서 큰 게 10년인데. 밥이나 처먹어.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, 이모.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랬는데. 다 정도 병이지, 내가. 아유, 죽은 년만 불쌍하지. 기껏 미혼모로 키워놨더니. 그건 좀 너무 말이 심하시고요. 심하긴 뭐가 심해. 너한테는 엄마지만 나한테는 언니거든. 그니까요. 마음으로나 촌수로나 제가 더 가깝거든요. 엄마, 엄마가 무슨 말하는지 알고 나는 거야? 넌 밥이나 처먹어. 너 지금 어디 도망가?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학교 가는 건데요. 우산 갖고 가면 뒤진다. 학교 끝나고 통장 갖고 은행으로 와. 오늘도 안 갖고 오면 어떻게 될지 알지? 나한테 통장 없다니까요.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야... 그럼 그 통장이 어디 있는데? 네 엄마 보험금 어디 있냐고! 아, 도용이도네 이 새끼들아. 지 엄마 소금 다 들어가는데 그냥, 어? 어이구, 그냥. 그 쌤들 양아치대 뱃속에 다 넣어주게 생겼는데, 어이구. 어차피 다 엄마가 빌려 쓴 거잖아. 아직 그래. 니들 굶겨서 죽여버릴 걸 그랬지? 지금도 뭐 별반 다르진 않아. 그래. 내가 미친년이다, 미친년. 내가 뭔 영화를 보겠다고 연년생으로 싸질려가... 이거 뭐야? 금이잖아, 병신아. 와, 지금 다... 그 돈을 다 금으로 바꿔놨어. 그렇게 통장이 없다고 잡았던 이유가 있었네. 이러니까 통장이 없지. 흩뜨자마자 금방 가자. 약속대로 똑같이 나누는 거야, 똑같이. 같은 수작 부리기만 해. 이 새끼가 엄마한테. 저거. 봉치다니! 아니 이게 우리 조카 건데 서랍에 있는 걸 내가 갖고 온 거라 몇 번 얘기해야 내가. 그게 훔친 거야, 엄마. 조용히 해, 이 새끼야. 똑같이 나누는 거 네가 제일 좋아했어, 네가. 이 새끼가요. 앉아요. 그러니까 이 금괴가 조카 거다? 네. 근데 아까 금방에서는 왜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거짓말했어요? 아,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해요? 언제 내가 유산으로 받았댔나? 우리 조카가 받았지. 걔네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죽으면서. 네, 됐어요. 알았고, 그 조카 생년월일하고 이름이 뭐예요? 그리고 걔 지금 고등학생이고 3학년이고 걔 이름이 뭐지? 걔 이름 뭐냐? 은지? 은이? 아니 나 이 또라이도 진짜 이제 정신 안 차려! 이거 진짜 장난하러 왔어요 이걸? 잘 들어요. 에?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이름도 모르는 고3 조카가 한국은행에서 만들고 지금 저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금괴를 딱 훔쳤는데 당신들이 다시 이렇게 딱 훔쳤다는 거 아니에요? 그죠? 맞죠? 아니 우리가 훔친 건 아니고! 아우 저 못 믿겠으면 집에 가서 걔한테 직접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? 물어봤잖아요. 계속해서 주소 대라고! 아 주소! 서울시! 성북구! 가만있어 봐! 서울시! 성북! 서울시! 성북구! 뭐야! 야 우리 살던 집 주소 뭐야? 우리가 살던 집이 있었어? 우리가 어디 살았어? 이 또라이들 이거 뭐지? 이거? 아직 간 김은 그냥 집에 있지. 아 뭐 한다고 친구들을 만난다고 돌아다녀. 왜 성질이야? 성질 나지. 아픈 딸내미가 돌아다니니까. 내가 엄마 딸이긴 해. 근데 왜 오지 않았어? 만약 수영이나 호영이면 갔겠지. 난 좋은 딸이라 아는 거고. 너희 아빠 성질 몰라? 내가 간다면 가라 그래? 그리고 네가 왜 주워와? 어째 그런 이상한 말을 해? 친구들 있어. 나중에 얘기해. 미안하다 엄마. 나 결혼하면 엄마 편할 줄 알았을 건데
이렇게 다시 시끄럽게 됐네. 뭐? 엄마가 나 결혼하던 날 친구들한테 깔깔대면서 그랬잖아. 이제 다 끝났다. 다 끝났어. 아고 시원해. 그 말에 서운했냐? 아니. 나도 엄마 어떻게 살아온지 다 아니까. 애 못 낳는다고 나 입양했다고, 아들 못 낳는다고 친가에서 온갖 구박 받는 거 내가 봐서 다 아니까. 다짐했지 그때. 그냥 엄마 더는 힘들게 안 해야지. 나 때문에 힘든 건 결혼 전으로 끝내자 하고. 그래서 참았지 좀. 미안하네, 문여사. 소송해. 안 해. 미안해, 빈손으로 어쩌게. 소송해. 나는 그냥 못 끝내. 내 그놈 그냥 사지육신을 찢어버리든지 해야지. 어떻게 감히 내 딸을 패? 잡아, 제발. 엄마 부탁해. 조용히 살고 싶어. 나 보육원 때부터 지금까지 사는 게 너무 시끄러워. 그 인간 죽이고 싶은 것보다 내가 원하는 건 그냥 조용히. 그냥 조용히. 못 참어. 나는 못 참어. 엄마 힘들면 나 더 힘들어. 그냥 조용히. 엄마 이 불쌍한 걸 어떻게. 엄마. 엄마. 판사님 가시는 곳까지 제가 모시겠습니다. 아니야, 오늘 괜찮아. 남여사 고생했는데 들어가서 쉬지. 판사님, 제이 엄마는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하겠습니다. 제이 엄마? 제이 엄마 18년 전에 죽지 않았나? 맞습니다. 맞습니다, 판사님. 제가 잠깐 헛소리를. 판사님, 이거 하나만 알아주이소. 판사님은 이 남순자가 지킬 겁니다. 친 것들이요? 내 딸! 검사 강의 여의 떡하니 서 있는 거 안 보이나? 남순자 씨, 태국인 마마 씨의 납치 감금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. 뭐시라고? 살인교사? 아니, 변호사를 부임할 수 있고. 연희야, 야, 연희야, 이거 봐봐! 안 놔! 안 놔! 안 놔! 이거! 빨리 나, 엄마! 나와라! 이거! 니들 실수하는 거야! 나와라! 나와라! 나! 빨리 집어넣어라! 연희야! 엄마! 연희야! 웬일이고, 공상필이. 이렇게 둘이 얘기하는 거 처음이지? 네 꼴에 변호사라고 내 사건 수임하러 온 기가. 나 당신 변호사 될 생각 없는데? 그럼 여기 뭐하러 왔는데? 그러면 당신은? 내 접견 신청 받고 왜 나왔어? 버뜩 말하고 꺼지라. 당신하고 거래하려고? 거래? 내하고 네가? 네하고는 할 말 없다. 당신이 차문숙의 차명계좌 관리해왔다는 거 알아. 차문숙의 금고직이잖아. 어디서 주소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하고는 상관없다. 당신이 처한 상황, 이 기성바닥에서 나보다 더 잘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가 또 있을까? 이 모든 일의 배우는 차문숙이야. 당신도 짐작하고 있겠지만. 네 감히 우리 차 판사님을 음해하지 마래. 우리 판사님은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니다.
그래, 마음대로 해. 그 썩은 동아줄 계속해서 잡고 있든지. 아참, 천하의 안호주가 지금은 어떤 꼴이 됐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.